혹시나 제 영상이 기다려지신다 그러면 알람 설정 해주시면 그래도 기다림은 아마 길어질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오늘 영상은 롱조를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흔히 우리가 소프트조를 가공을 하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 각 그 장비의 규격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쪼의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본 쪼가 아닌 여기 이 쪼를 가공을 할 건데요. 여기가 약간 길이가 길이가 90 정도 되는 롱쪼를 가공을 할 겁니다. 보통 쪼의 규격이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50mm 정도가 기본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인치나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mm 정도, 그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흔히들 롱쪼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60mm도 있고요, 100mm, 120m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특수 제작한 경우에는 뭐 200mm까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mm까지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90mm 롱쪼를 가공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오토링크 하이록 얘를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쪼는 1차 가공을 했던 쪼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얘는 패스. 그리고 나서 저는 흔히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볼트 너트를 사이즈별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 있지? 토탈 해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불량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가공을 해놨다가 얘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 약 한 45mm 직경을 가진 이 핀 소재를 가지고 가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공 영상을 지금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단 내경을 가공할 내경 바이트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경 바이트에 공구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 측정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 치수를 가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측정을 했고 0808로 보정 치수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프로그램 MDI T0808 EOB 인서트. 선반은 특별하게 그 MCT에서 쓰듯이 M06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쪼의 물림 방향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공구의 보정 값을 가지고 이 공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리는 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 걸리죠.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닫는다는 느낌을 주시고
Z 방향으로 뒤로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시다 보면 요렇게 요렇게 돌아갑니다. 여기를 0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상대 W 오리진 실행 하면 상대 좌표에 0점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인데 토탈 길이는 90인데 90을 다 깎는 게 아니라 약 한 10mm 정도, 15mm 정도를 남길 거예요. 15mm 정도를 남기는데 그러면 75mm만 들어가면 유효 치수는 됩니다. 저는 44.6mm의 제품을 깎을 거거든요. 동심을 맞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쪼도 마찬가지로 44.6을 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링이 45mm예요. 이 45mm의 소재를 쪼로 물면 내가 깎으려고 하는 44.6은 얘보다 X- 쪽에 있기 때문에 안 깎이겠죠. 그래서 얘를 물면서도 44.6을 깎을 수 있게끔 먼저 선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 안쪽에 저 안에 보시면 여기 턱이 있는 거 보이시죠? 턱이 있는데 기존에 저 부분은 한번 가공을 했던 거예요. 이 동심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가공을 해주고 나서 저기에다가 핀 소재를 꽂고 가공을 할 겁니다. 75 S200 M03 EOB 인서트 90에서 나오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75 지점까지 나올 겁니다.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깎았고요. 여기에다가 45mm 될 수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게끔
자, 이 상태에서 44.6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닿기 전까지 가서 X로 내린 후에 다시 Z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면 저 가공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안에 핀을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쪼 가공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 이 정도까지의 오차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제품 스펙 안에는 이제 들어오는 특정 치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나머지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방법은 여러분한테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이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지금 현재 터득한 방법은 이게 나름대로 제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를 100분의 1 이하로 맞추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쪼 물림의 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절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 제품 스펙에 들어오는 한계이다 보니까 이 이상은 안 하고 여기에서 쪼 가공하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제 영상이 기다려지신다 그러시면 알람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아마 알람 설정 해놓으면 기다릴 시간이 너무 더
더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항상 CNC 전문 채널을 꿈꾸는 치우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안 했어, 이거를.